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는 거예요. 작은 예절, 작은 찜찜함에 걸려가지고 사람 죽어가는 거를 보고 있겠대. 그 맹자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남녀가 유별한데 그 손 잡으면 어떡해. 근데 물에 빠졌는데도, 여자가,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도, 그럼 잡아야 되잖아. 그럼 사람들 능당, 그건 잡아야지, 상식적으로. 근데 그 벌써 그건 잡아야지란 마인드가, 남녀가 유별해서 그 당시에는 남녀 간에 손 잡고 하는 게 찜찜한 일인데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럼 살려야지. 뭐가 이 판단을 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부분, 작은 거 부분에 꽂혀가지고, 그거를 잘 하려다가 전체를 망치고, 큰 걸 망치면 안 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도 수많은 하루에, 이거, 양심에 좀 걸리는데, 찜찜한데 하는 게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인 판단으로, 그래도 이거보다는 지금 이거 감수하고, 이거 대가 내가 치르면 되잖아. 책임지는 마음으로. 책임 안 지겠다도 아니에요, 고사를. 그거 책임질게요. 아니, 그 환자가 이급해서 막 달리다 보면, 미국 같으면 그냥 차 밀고 가버리더만. 근데 그 사람 뭔 날벼락이야. 아무리 환자라고 이럴 수 있나 하는 부분이 있는 한 찜찜함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게 더 먼저다. 그 경중 판단 때문에 밀고 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불났는데 소방차가 들어갔는데 차들이 막 주차돼 있다. 밀고라도 살려야지라는 게 양심 있는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작은데 집착하면 남의 차 그 세워둔 사람은 그 사람 속상하게 남의 차 밀고 그 불 끄겠다는 이유로 그러면 되나? 그러니까 뭔가 또 그럴싸하거든요. 듣고 있으면. 그런데 속지 마시고. 작은 찜찜함에 속지 마시라. 그런다고 작은 찜찜함 막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게 있을 때는 과감하게 좀 손에 감수하고 내가 카르마 업보 받을 감수하고 해야 될 때도 있다. 소시오 같은 인간들은 그런 거 잡아서 공격하겠죠. 이런 마인드로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기에 그 말을 듣고 위축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죠. 그 말을 듣고 진짜 그러게 이게 가스라이팅이 당하는 거예요. 명색이 보살이라는 사람이 홍익학당 팬들은 많이 들으셨을걸요. 구독자들 학당 공부한다는 사람이 그럼 되나? 가족들이 그 양심 공부한다는 사람이 그럼 되나? 당황하지 마세요. 우린 중생일 뿐입니다. 대표님이 하랬어. 이러세요. 대표님이 그러랬어. 나는 완벽한 성인이 아니야. 중생이야. 보살도 보리살타 깨달은 중생이에요. 중생의 속성 탐진치가 있다고요. 탐진치 없어져서 성인 된다는 그 깨달은 존재가 된다는 사람들 그 글로 배운 보살도입니다. 그런 사람들 말 따라가면 여러분 진짜 망합니다.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해요. 자해 해타 같이 망하는 거 왜? 글로 배운 보살도를 여러분이 그 사람도 안 하는 보살도를 여러분이 구현하려고 덤비면 여러분도 망할 뿐더러 여러분 가족도 망하고 여러분이 도우려 했던 사람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글로 배운 보살도가 제일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 선인 줄 알고 하고 있다. 나는 정말 선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다 망치고 있다. 나까지 망치고 있다. 위험하죠. 그래서 소시오패스들이 그런 걸 가지고 가스라이팅 걸어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라. 원래 이런 게 보살도야. 너는 아마 모를 거야. 말해줘도 모를 거야. 너가 배운 보살도, 너가 말하는 보살도는 글로 배운 보살도야. 너나 해. 너나 실컷 해. 나는 실전보살이야. 이런 거죠. 나는 찐보살이야. 찐보살은 중생성 또한 본래 참나의 작용이란 걸 알고 잘 보살피면서 다루면서 경영하는 사람이지 중생성 무시하고 이상적인 양심만 부르짖으면서 교과서적으로 보살도 하는 그런 꽉 막힌 존재가 아니야. 그런 존재들은 소시오패스 너네들의 딱 호구일 거야. 근데 나는 불행이도 아니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니까 딴 데 다리 뻗어라고 그렇게 마인드부터 먹고 치고 나가세요. 욕하면 찜찜하죠. 욕하면 찜찜해요 누구나. 근데 그런 소시오패스들 보면 아무튼 기회 되는 대로 욕을 하세요. 속으로라도 하세요. 그런 짓거리 하지 마. 뭐
그 글로 배운 보살도 대표적인 말이 이런 게 있어요. 화내지 마라. 화내면 보살 아니다. 그런 지랄 같은 소리는 현상계 사바세계 안 살아본 보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아닌 소리예요. 그런 존재들이 소시오패스의 최고 호구입니다. 열나 당하고도 욕도 못해요. 당한 만큼 갚아주고 인과 카르마를 집행해주면서 그런 소시오패스 무리들이 이 땅에서 악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보살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죄는 짓더라도 보살도는 이래야 돼요. 내가 죄를 짓더라도, 지금 내가 좀 찜찜한 일 하더라도 벌은 내가 다 받을 테니까 우리 자식들, 우리 중생들은 좋은 것만 받게 해주겠다. 이게 보살도입니다. 진흙탕에서 굴을 각오가 없이 부모가 되고 보살이 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소리. 중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중생 사랑한다면 뭔 짓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욕하는 걸 두려워하고 욕 먹는 걸 두려워하고 화내는 거 하나로 발을 떤다. 화내면 몸 상한다. 내 몸이 좀 상하면서 가는 거야. 부모들이 몸 상해가면서 자식 사랑해서 키우는 거지. 그 마음도 모르면서 무슨 보살을 하겠다는 거야. 다 개소리다. 화를 내지 마라. 화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한테 집어먹힘 당하고 식민지 되고 하는 거예요. 분노할 때 분노할 줄 모르면 독재자한테 착취 당하고 하는 거예요. 그 성직자들한테 착취 당하고 하는 거예요. 화 못 내니까. 화를 내라. 누가 지랄되면 화를 내라. 그래서 카르마, 정당한 카르마를 구현하라. 뭐 사사로 복수하라는 게 아니야. 정당한 카르마를 구현하라. 선인 선과 악인 악과를 보여줘라. 착한 원인에는 착한 결과, 나쁜 원인에는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라. 그래서 역량이 안 돼서 저는 못 보여주겠네. 그럼 좀 참아라. 참되 역량을 키워라. 그리고 할 수 있는 역량만큼 그런 소시오패스 세력을 몰아내는데 힘을 보태라. 내 역량권. 작은 거 하나라도. 어디 가서 이렇게 뒷담화라도 해라. 뒷담화 하지 마라. 뒷담화 하면 성인 아니다, 보살 아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책까지 있어요. 그런 소리 신경 쓰지 마라. 세상 살아보고, 세상 진짜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으로 중생들 사랑하고 보살피려면 악역도 자처해야 되고 별짓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사바세계가 녹록한 곳이 아니다. 이게 실전 보살도입니다.